안녕하세요. 발트엔제이 스타거북 사장입니다. 자, 어제 저희 발트엔제이 매장으로 수입이 또 들어왔죠. 어제 들어온 수입은 수생 거북이들이랑 육지 거북이들이 좀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어제가 3일절이었는데, 손님들도 너무 많았는데, 불구하고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 어제 오셨던 손님분들,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어제 또 도매로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수량이 또 금방 빠졌어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육지 거북이 종별로 원산지에서 또 수입이 왕창 들어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들어오는 거는 레드풋 육지 거북이, 이제 머리가 노란 애들, 옐로우풋이 아니라 레드풋인데 옐로우 폼이라고 해가지고 노란 발색이 있는 애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붉은 레드풋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제 들어온 생물들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까 한 번씩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새로 들어온 거북이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체리헤드 레드풋 육지 거북입니다. 지금 벌써 자다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 녀석 되게 이쁘죠? 그리고 체리헤드 레드풋답게 머리도 발색도 아주 끝내줍니다. 또 이렇게 좀 어두운 녀석도 있고요. 어두운 등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도 많이 있어요. 얘는 진짜 어둡고 확실하게 뭐 점이 있는 것처럼 스파티드 터틀처럼 이게 점이 있어 보이게 있는 애도 있고 이렇게 밝은 애도 있고. 되게 귀여운 사이즈가 들어와 있고요. 월요일날 들어오는 애들은 사이즈가 좀더큰 녀석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도 오셔가지고 고르기 편하게 취향껏 고를 수 있도록 수량은 한 500에서 600마리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옐로우 폼이랑 일반적인 폼 섞여서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예르만 육지거북. 일단은 저희 영상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동예르만 육지거북 거의 한 5,600마리, 450마리 뭐 이런 식으로 수입이 들어오는데 다 여기 대형 사육장에 풀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안 남아, 한 마리 저쪽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분양이 갔습니다. 그래서 동예르만 육지거북도 거의 바로 수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금 어제는 알다브라 육지거북이 총 7마리가 수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사이즈 큰 녀석 5마리 들어오고 이렇게 작은 엘다브라 육지거북이 두 마리가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내일 분양이 갑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올검이라고 하죠. 아주 까만 발색을 갖고 있는 작은, 어떻게 보면 작진 않지만 엘다브라 육지거북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지는 육지거북이인 만큼 지금 사이즈는 완전 애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이 굉장히 동그래요, 얘네는. 그리고 이렇게 대형종이 IQ가 좀 높대요, 확실히. 그래가지고 알다브라 육지거북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꼭두 마리 이상 데려가시더라고요. 얘네들이 확실히 지능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한 마리 있으면 외로워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주나 봐요. 그 다음에 또 레오파드 육지거북입니다.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일단은 한 15cm 정도 되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입니다. 자, 4등에 깨워가지고 지금 눈을 떴는데요. 와, 사이즈가 뭐 완전 사이즈라고 하는데 완전 사이즈보다도 훨씬 큰, 정말 완전 사이즈고요. 이 녀석은 아주 귀여운
작은 레오파드 육지거북입니다. 자, 해틀링급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해틀링급은 어제 다 나갔어요. 그 도매로 다 나가가지고 지금은 제일 작은 녀석들 이 녀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 너무 작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추천을 별로 안 드리거든요, 작은 사이즈는. 그래서 해틀링급은 저희는 예약만 받고 저희가 판매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까만 줄이 남아있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이게 이제 작은 사이즈들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큰 녀석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 요 녀석 사이즈부터 안전 사이즈라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오, 되게 예쁘죠? 성장선이 전부 까맣게. 오, 이 녀석은 되게 예쁘게 클 것 같아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또 뭐 크림레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요런 애들. 크림레오라고 많이 불리는 밝은 크림색을 띠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거북이 전문인데 거북이 전문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남들과 차별을 둬야 되니까 저희가 좀 힘들지만 끝까지 항상 하고 있는 거는 수입을 직접 나갑니다. 현지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데려올 애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골라요. 한 마리 한 마리 저희가 직접 선별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골라서 예쁘고 건강한 애들을 직접 골라 담아가지고 패키지까지 같이 포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귀국을 하고 선물도 바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 건강이나 이렇게 아주 건강 상태는 아주 최고로 들여오고요. 뭐 도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갔으니까 수량이 몇 마리든 골라서 들어옵니다. 이번 수입은 발토 선생이 직접 나갔고요. 요번에 좀 수량이 많다 보니까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고르는데 6시간 이틀에 걸쳐 가지고 개체들을 골라서 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틀 동안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은 발톤 사장을 만날 수 없어요. 푹 쉬게 해줘야죠. 제가 또 열심히 굴렸으니까 쉴 때는 또 쉬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발톤 사장은 쉬고요. 내일부터 다시 빡세게 제가 또 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수입 영상은 제가 발톤 사장을 열심히 굴렸기 때문에 발톤 사장이 찍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찍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발톤 사장이 이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체만 받고 바로 퇴근을 시켰는데 확실히 상태 아주 좋습니다. 매우 만족해요. 자, 요번에 보여드릴 녀석은 설마타 육지거북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강한 탱크 같은 설마타 육지거북이도 손님들이 잘 못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막 키워도 절대 폐사가 일어날 수 없는 사이즈를 데리고 와라 했더니 사이즈 보세요. 기존의 베이비보다도 조금 더 커서 빅베이비보다도 조금 더 큰 느낌? 자, 아직 어떻게 보면 애기 같죠? 애기 같은데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야말로 정말 폐사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자, 어제 일단은 이거 설가타도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섯 마리 들어왔는데요. 확실히 직접 고른 만큼 개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뭐 무게 묵직합니다. 이거는 영상으로는 어떻게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무게 딱 잡는 순간 묵직함이 막 느껴져요. 확실히 그런 애들만 고르기 때문에 확실히 무게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쪽에도 또
레오파드 더 있고요. 뭐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같은 경우에 다음주나 늦으면 다다음주 이쯤에 저희가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만 400마리가 또 들어와요. 걔네는 요번에는 케냐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번 그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는 제2사장이 좀 담당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리고 옐로우풋 육지거북입니다. 자, 제가 간단히 옐로우풋 육지거북이랑 레드풋 육지거북이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떠시나요? 완전 다르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옐로우풋은 요 성장선 있는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레드풋은 그런 게 좀 덜한데 옐로우풋의 특징이죠. 자, 아주 예쁩니다. 옐로우풋 다리가 노랗고 머리도 노래요. 굉장히 예쁘고요. 뭐 여기 동해로만 육지거북이들 저 등에 묻은 하얀색은 자 이제 2층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실에는 이제 물에 사는 녀석들이나 저온종 도마뱀들이 있는데요. 뭐 양서류도 있고 한데 요번 수입에는 수생거북이들이 좀 몇 마리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일단 개체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 다들 알고 계시죠? 뱀처럼 긴 목을 가진 시베누락 뱀목거북입니다. 자, 목이 굉장히 길죠? 얘네들은 옛날에 되게 흔했는데 요즘에 잘 안 들어왔어요 한동안. 근데 오랜만에 저희가 이쪽까지 해서 한 10마리 정도 들어왔고요. 이 녀석도 되게 자주 보던 녀석인데 한동안 안 들어왔죠. 핑크벨리 사이드넥 터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소량 들어와서 바로 분양이 된 킴벌리 레드페이스입니다. 자, 엄청 이쁘죠. 얘네랑 이 핑크벨리 사이드넥이랑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핑크벨리는 사이즈가 좀 커져요. 20cm 이상으로 커지는데 얘네는 소형종이에요. 굉장히 작게 자라고 아주 예쁜 녀석들입니다. 얘네들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반출 금지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마리 남았는데 제가 다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발토 사장이 3마리를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온드라스 우드 터틀이에요. 자, 저희가 뭐 수천 마리 수입을 했었죠 그동안. 근데 이 녀석은 여태까지 제가 데려왔던 녀석들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12개체고요.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부터 키우시면은 훨씬 더 반짝거리는 거북이 성체를 만드실 수 있고요. 뭐 수량은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뭐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고를 수 있게끔 저희가 수량은 넉넉히 데려왔고요. 뭐 한 마리 한 마리 보실까요? 얘네 아이보리 코스트 원래 있던 녀석이죠. 굉장히 보기 힘든 귀한 녀석이고요. 여기 스파티드 터틀 이 녀석은 분양이 완료됐어요. 현재 다른 애들이랑 같이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애들은 저희 집에서 제가 축양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료 부침 중이고요. 이 녀석 돌거북입니다. 며칠 최근 영상인가요? 거기에 돌거북 제가 올렸었죠. 이 녀석 검은가시 뱀목거북입니다. 이 무늬가 보이시나요? 일반 검은가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하이퍼 검은가시 뱀목거북이라서 이렇게 특이한 무늬와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예쁩니다. 정말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새끼 때 들어왔는데 제가 밥을 많이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사이즈도 아주 많이 컸어요. 그 다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마타마타 거북입니다. 자, 이 녀석은 나뭇잎처럼 생겨서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세모난 머리 보이시죠? 이 삼각형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굉장히 멋있고 아주 특이한 녀석인데요. 요 마타마타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는 예쁘다고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고, 마타마타는 대형종이에요. 뭐 이만큼?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표현이 안 되는데 한 등간만 70cm 정도 되는 아주 커지는 대형종이고요. 뭐 그거 외에도 또 어려운 점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줘야지만 잘 먹어요. 그게 아니라 뭐 사료 같은 거 주면은 먹이를 잘 안 먹기 때문에 저런 마타마타 그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키울 수 있는지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쁘다고 그냥 막 데려가시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나서 데려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간략하게 동물들, 새로 들어온 동물들 보여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입박스 이렇게 오픈하면서 보여드리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요번에는 너무 그 3일절에다가 손님도 많은데 점심시간쯤에 들어왔어요.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오픈을 하는 영상을 따로 찍지도 못하고, 손님들도 막 구경하고 싶으시니까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제가 오픈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다음번 수입때는 저희가 이게 오픈을 할 때 손님들이 막 계시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손님들 의뢰도 너무 이렇게 제대로 못해드리고 해가지고 차라리 오픈할 때는 한 30분만 문을 닫고서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나서 손님들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저희가 수입 시간이 만약에 이렇게 요번처럼 점심 때만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미리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깨끗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개체들 구경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발톤제이의 스타거북 사장이었고요. 지금 새로 들어온 생물들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한 마리 한 마리 자세하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